네, 안녕하십니까. 김용준 한동아 원장입니다. 아, 지금 코피가 나신다고 하셨네요. 코피가 나신다. 일단 뭐 지켜보죠. 뭐 비염이나 뭐 코가 부어서 작은 모세혈관이 터져서 나타날 수 있겠고, 또 뭐 스트레스나 과로 때문에도 나타날 수 있겠고, 또 혈압 때문에도 나타날 수 있겠고. 근데 뭐 지금 혈액검사에서 뭐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은 아니니까 혈소판 수치가 부족해서 뭐 지혈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. 일단 이번에 처방을 좀 바꿨지 않습니까? 이 처방 복용하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죠. 지금 이 처방은 몸에 열을 좀 내려주면서 내양체계를 안정시켜주는 약이기 때문에 이 처방이 지금 실제로 기능적인 측면에서 코피가 난다고 한다면 지금 코피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십니다. 인스턴트 커피, 인스턴트 식품. 인스턴트는 뭐 가급적이면 줄이십시오. 100% 뭐 끊을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 줄이도록 노력하시고, 커피도 하루에 한두 잔 괜찮습니다. 그리고 지금 처방이, 일단은 한약 처방은요, 100% 활동을 해도 2주 이상 증상이 발현되지 않을 때까지고, 중간, 그러니까 이거죠. 치료가 종료가 되려면 현재 복용하고 있는 스테로이드를 일단 끊어야 되고, 또 스테로이드를 먹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한약만 치료를 했을 때 최소 2주 이상 전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고, 그때 약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발병한 지가 발병한 지 한 달 만에 한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셨고, 1월 4일부터 한 달 반이 돼가고 있는데, 아주 뭐, 이렇게, 막, 긴 시간을 치료한 건 아닙니다. 이제 면역체계, 불안정해진 면역체계를 이렇게 안정을 시키는데도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, 마음 차분하게 하시고, 추후, 이렇게 약을, 현재 약을 복용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코피는 좀 지켜보도록 하죠. 네, 감사합니다.